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는 군 장병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대민 지원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현장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이천시의 한 지역 농가. 육군 55사단 군장병들이 대민 지원에 한창입니다.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찢겨진 비닐을 뜯어내고 인근 저수지에서 흘러내린 토사물을 밖으로 걷어냅니다. 찜통 더위지만 손장갑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높아지면서 지휘관 통제 아래 대원들 간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키고 있습니다. 체온계로 정상 체온인지를 확인하고 소독제를 이용해 양손도 철저하게 깨끗이 닦아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라서 장병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민들과 접촉을 지양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숙지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대민 지원에 임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대민 지원 활동 시간은 전국의 폭염 경보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으로 유동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띄엄띄엄 떨어져 20분에서 30분가량 작업을 하고 10분에서 15분가량 휴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장병들 간 사회적 거리를 최대한 유지한 채 대민 지원에도 구슬땀 흘리고 있습니다. 날이 정말 덥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면서 대민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대민 지원 최선을 다해 실시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더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설상가상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부대는 4일부터 보름 동안 진행된 대민 지원 활동을 마무리하고 당분간 부대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더욱 만전을 다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